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 우선 전류는 크게 세 가지 전류가 있습니다. 동상 전류, 진상 전류, 치상 전류. 이 전류는 위상에 따라서 동상 전류, 치상 전류, 진상 전류. 이거는 순저항만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I는 R분의 V. 진상 전류는 캐피스턴스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I는 마이너스 XC의 V. 올라오면 플러스 J의 XC의 V입니다. 얘는 다시 쓰면 오메가 C분의 1의 V고 플러스 90도입니다. 다시 쓰면 오메가 C의 V의 플러스 90도입니다. 다시 쓰면 오메가 C의 루트 3분의 2 곱하기 V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진도 나가면서 다시 설명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을 이렇게 전개합시다. 2πfcv 플러스 90도. 어디에 흐르는 전류,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진상 전류는 주파수에 비례하고 정전 용량에 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고 전압보다 90도 빠른 전류입니다. 치상 전류입니다. XL에 흐르는 전류. I는 마이너스 XL분의 2. I는 올라가면 J 오메가 L분의 1의 2. 이게 왜 마이너스? 여기 올라가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2의 마이너스 90도. 인덕턴스 L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류입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충전 전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C는 오메가 XC의 2. 다시 쓰면 오메가 C분의 1의 2 오메가 C 2 2파이 FC의 루트 3분의 V. 요 2는 상전압이고 얘는 승간전압입니다. 삼상 충전 용량은 상 곱하기 용량은 세 개에다가 전압에다가 충전 전류를 곱합니다. 얘는 매상요? 삼상 충전 용량입니다. 삼상 충전 용량은 한상 충전 용량,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용량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식으로 해설을 하십시오. 자,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뭐예요? 용량인데 콘덴서 전류를 곱하니까 용량은 용량이되 충전 용량이. 그게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으니까 삼상 충전 용량. 그럼 이건 다시 써봐. 3에 루트 3분의 V 2가 IC는 오메가 C분의 1의 루트 3분의 V. 약분. 오메가 C의 V제곱의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